내 졸업식 날이 다 와주고. 아, 고마워, 좋잖아. 내 졸업식 날이 와주고. 야, 민주야, 같이 찍자. 고생 많았어. 이경! 하나, 둘, 셋. 축하해. 박수, 박수 쳐줄게요. 서울대 드디어 수능이다! 참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아예 서울대로 가서 학생분들을 좀 만나고. 야, 오늘이 학위 수여식이네. 오늘이? 대박. 어, 졸업하시는데? 졸업사진 찍으시는데? 서울대 도착! 도착! 오케이. 내려볼까? 네! 와, 눈 진짜 많이 쌓였다. 대박.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졸업하셨나봐요? 예, 친구 졸업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보니까 대학원생 졸업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이름은 김주찬이고요. 네. 주찬 씨. 네, 29. 오! 축하드려요. 어떤 전공이세요?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전공으로. 정책학? 그냥 멋있다. 그냥 말하는 멋있어요. 정책학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너무 알긴 어려운 연기야. 되게 좋은 거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좀 그냥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학사모랑 그 의상은 대여한 거랬잖아요. 예, 예. 제가 가방 끈이 많이 짧은데 한번 제가 써볼 수 있는 영광을 한 번만 써볼 수 있는 영광을 한 번만. 어, 그럼 서울대 너무 좋아. 제가 쓸 줄 몰라. 한번 씌워주시면. 어, 이거까지요? 영광이래. 쓸 줄 몰라. 오, 오, 오. 서울대.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꿈이 여기서 이룬다. 우리 아버지 꿈이 여기서 이룬다. 그래. 써보는 게 꿈이면. 이걸 입어보는 거야? 와. 야, 축하해. 선생님, 이게 앞, 이게 뒤에요? 어, 좀 떨어졌다. 좀 떨어졌다. 야, 너 서울대생 되자마자 지금 점 떨어졌어. 어떡해. 아, 괜찮습니다. 뭐 어디가 이렇게. 오히려 이건 어때? 어, 좋다. 아, 대박, 오빠 지금 고생 많았어.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진짜. 뭐 저기서 다 같이 찍어. 아, 저 사진, 아, 저기 샤 앞에서 한 번. 그래, 고마워, 내 졸업식 날이 다 와주고. 아, 고마워, 좋잖아. 내 졸업식 날이 다 와주고. 야, 민주야, 같이 찍자. 고생 많았어. 이경! 하나, 둘, 셋. 축하해. 자, 알지? 이거 알죠? 박수, 박수 쳐줄게요. 서울대 드디어 수능이다! 어, 참 미안합니다. 일단 뭐 저도 축하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아무래도 술자리도 이제 많으실 것 같고. 네. 그 아무래도 그렇죠, 졸업이면 또 술자리죠. 행복하시니까 그거 아실 것 같아요. 아, 책 많이 읽으시니까. 술살 하나로 물물도 하늘에서 장가 가는 내용 어느 아시죠? 전래동화 그 집에 아시죠? 장가를 가는 그것처럼 저희가 진짜 좁쌀로 시작했다가. 네. 지금 어떤 물건까지 왔어요.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어,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데? 숙취. 맞아요, 숙취했어요. 아, 숙취했는데 이게 신상인데, 아니 저기 뭐 판매상은 아니고. 네. 젤리 형태로. 젤리 형태로. 네. 먹기 좋게, 목넘김도 되게 좋아요. 목넘김이요? 목넘김. 마음에 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한번 뭐. 꽃은 너무 의미 있는 게 있죠. 의미가 있으신 거였어요. 친구분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오고.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의미가 있어. 부모님이 꽃을 이렇게 선물해주셨는데 아, 그걸 숙취해수로 바꿔오면 너무 속상하시지 않을까? 꽃 용도는 다 이용을 한 건가요? 사진으로 예,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컵도 괜찮으시다면. 어, 너무 좋죠, 어. 너무 좋죠. 그 우리가 한번 이 꽃을 다른 같이 있는 분께 드리면. 그래 볼까요? 그럼 이거 엄청나지 않을까? 그래 볼까요? 네! 커플이 있으면 고백을 시키고. 네! 이거! 결혼할 예정 있는 분한테 프로포즈를 시키고. 수고하지 마고!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꽃이 들어왔다. 아, 좋은 의미니까 이제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주찬 씨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추운데 너무 감사해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좁쌀에서 꽃까지 왔어. 근데 진짜 값진 거야, 진짜. 진짜 값진 거야. 꽃이 이제 또 필요한 곳으로. 자, 어디 한번 가볼까? 가볼까? 응? 어,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니. 어머니. 가세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아버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갖고. 아니, 촬영 중에 포기하고 있어요. 산책하고 들어가시는 길이세요? 네. 어머니가 집에서 또? 아니, 예, 집에 있고. 아, 집에 계시고. 아, 네. 딱 지금 마침 집에 가는 길이시고. 네. 어머니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미남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진짜 너무요. 기분이 네. 네. 혹시 어제 아내분께 좀 이벤트도 좀 해보셨을까요? 꽃 하나 사주려다 진짜 딱지 깎여가지고 굉장히 욕먹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딱지랑 꽂히지 마요. 어머. 그럼 저희가 이제 청소해드릴게요. 그 잔소리 더 이상 안 들으시게. 저희가 안 그래도 꼭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향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스멜 너무 좋아. 어떠십니까? 좋죠. 너무 좋다 냄새. 그죠? 향 너무 좋죠. 그 아버님 괜찮으시면 그 여사님 성함을 제가 여쭤봐도. 이정희요. 이정희. 정희 여사님. 정희 여사님까지 붙이시고. 마침 또 우리 사장님이 이 꽃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너무요. 정희 여사님께 이 감동을 한 줄 또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반대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교환을 좀 뭔가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뭘 교환을 할 만해. 없으시면 괜찮아요. 여기 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몸무게 하나 이렇게. 몸무게 하나. 네, 이게 몸무게 좀 오랜만에 듣는 단어일 텐데. 힘밖에 없어요. 선거리. 지금 또 지금 또 여분이 딴 게 있나요? 맞죠. 아 많은 많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얼마 안 쓰셨 70년 얼마 안 쓰셨어. 이거 이거 좋은 거지. 그거보다도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물 교환을 혹시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걸 하도 가능하면 하죠 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핸드크림을. 네. 그럼 대략 보니까 결혼하신 지 한 24, 5년 차 정도. 지금 80. 7년도 5월 10일 날 했으니까. 결혼 전까지. 그러면 38년 되신 거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여사님과 사장님밖에 없는. 퇴직하고 이제. 정말요? 네. 보통 은퇴하시면,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셨는데 네. 은퇴하시면 오늘 같은 하루, 어떻게 하루가 루틴이 좀 이렇게 돌아가세요? 진짜 우리 아빠 곧 은퇴하시는데. 하루가 점점 짧죠? 맞는 말 같아요. 나이 그대로 차 속도대로 이제 60대는 60km로 간다고 뭐 멋있.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말씀하시네. 할 말은 할 일은 없는데 그렇게 네. 하루가 빨리 지나가요. 네. 나이 뒤에 킬로미터 퍼 아워가 붙는다. 네. 그래서 이제 20대는 20km 속도, 60대는 60km 속도로 간다는데 그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네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꽃이 좀 돌아서 진짜 주인을 찾은 느낌인데 오늘 또 전달하러 가실 거잖아요. 그럼 정희 여사님께 혹시 여기 보시고 뭐 영상 편지 편지를 하나 하자 남기는 게 뭐 고맙다 사랑한다 많잖아요. 재영이 엄마, 재영이 엄마 나한테 저 시집 와서 고맙고 그동안 난 많이 속색했는데 잘 참고 착살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뭐 애들 이제 갈 길이 있으니까 남은 우리 둘이 잘 열심히 살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서로 돕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 즐거운 일만 가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워요. 여지껏 잘 살아줘서. 아,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차오르지? 미전에 진짜 미전에 흐르고 있어. 진심이 느껴져서. 아 정말 주인 찾은 것 같아. 이 꽃이. 네. 눈물 이렇게 난다고? 그럼 오늘 가서 바로 전달하면서 혹시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꽃을 좀 전달할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눈 구경 잘하고 하늘에서 하얀 눈 받듯이 좋은 분 만나가지고 없던 행운이 우리한테 다시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 아, 말씀 어떻게 이렇게 막힘없이 정말! 와, 또 사장님이 주신 핸드크림. 죄송해요. 너무 약속해. 아니요. 죄송하네. 너무 감동이에요. 저희 선생님을 위해서 응원송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아이고 두 분 평생 행복하세요. 샷샷샷샷 행복합니다. 예예예 반갑습니다.